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동수, 신인류 직장인 만년대리. 뭐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군요. 이제 몰랐습니다. 만년대리였는지. 저기 이제 TV에서 뭐 뭡니까? 예능 프로 이렇게 보니까는 뭐 BC카드에서 뭐 임원하고도 본부장하고도 되게 서슴없이 얘기를 나누고 하길래 되게 직급이 높은지도 알았고 또 IT 직종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보통 사람하고 다른 별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저렇게 남들하고 섞이지 않는 나름의 자기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되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성지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챙긴 그가 대단해 보였다라는 거죠. 신인류 직장인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래저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년 전 MBC 아무튼 출연해서 유명세를 탔답니다. 금융회사 안에서 긴 파마머리를 하고 본부장 방에 드나들며 잡담 나누고 눈치 안 보며 사는 모습, 회사를 막 다니는 아저씨. 되게 멋있죠? 회사도 망하고, 언젠가는 직장인은 그만둬야 되고, 사람은 죽는다. 뭐 직장인의 로망 선배로 등극했답니다. 책도 썼다네요. 저런 당당한 태도 때문에 일을 엄청 잘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답니다. 뭐 이래저래 그 인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책도 쓰게 됐답니다. 동기들이 과장 차장으로 승진할 때 자기는 12년째 만년 대리랍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렇게 머물 수 있다라는 건 보통이 아닌 거죠. 승진을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리라고 하는데 참 대단하죠. 회사에 내 인생을 다 맡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이 세상의 모든 이제 목표가 아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회사에서 부속품, 아주 작은 한 부분으로 사는 것. 그게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잣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이분이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회사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다. 내가 원해서 찬 거고, 싫으면 풀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유부단하거든요. 저는 소심하거든요.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주변 눈치도 많이 보는 스타일이 제 자신이다 보니까, 겁도 많이 내죠. 눈치도 많이 보고요. 한심하기도 하고, 제가. 왜 이럴까? 일이 많으면 많다고 투덜대고, 적으면 적다고 투덜대고, 눈치 보고, 회사가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고,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서글퍼하고, 울컥하고, 왜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면, 제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렇게 이단아처럼, 별종처럼 사는 분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추종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지금은 회사 휴직 중이랍니다. 유튜브 작업 계속하고 있고, 뭐, 강릉에 강의하러 가셨고, 또, 책 출간을 위해서 지금 글도 쓰고 있답니다. 이래저래, 뭐,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 그만두고 자기만의 일을 하며 살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분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마음이 나에게도 생기면 좋겠다. 이럽니다. 하지만, 저, 뭡니까? 제가 이제 어제 카프카의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카프카. 카프카의 미눔사의 책을 되게 짧은 건데, 한번두번세번 읽는데도 자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그 카프카라고 하는 그 작가, 금융권에서 임원 생활을 하면서 작가를, 이중의 삶을 살았던 그분의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제가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 살면서, 그게 본캐라고 하면, 부캐라고 하죠.
부수적인 캐릭터인지 뭔지 제가 약자 이름도 잘 모르 약자 의미도 잘 모르면서 쓰는데 저의 나름의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제 자신의 영역에서 좀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니즈나 욕구나 욕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좀 지금 제 스스로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쪽에 좀 투자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며 산다. 이 이동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거죠. 회사에서 일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겠습니까? 안 맞춰지죠. 삶의 모든 힘을 다 쏟으면 일이 진행될 수 없고 일에 치중하면 삶이 이제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이동수라고 하는 이분이 보여준 모습 어떻습니까?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거죠. 저렇게도. 아무튼 출근해서 되게 자유분방한 직장인으로 내보였죠. 그랬고 이제 저분의 모습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안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분방하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은 아닌데 세상에서는 X라인데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것. 좀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것도 냉정하게 볼 때 끌려다니지 않는 삶, 내가 주도하는 삶을 저분은 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내가 주도할 수 없죠. 내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생각, 내 하고 싶어하는 일, 나의 시간은 적어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게 제 바람이라는 거죠. 저 이동수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사회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은 뭘까? 그리고 내 힘을 어떻게 축적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한심해 보이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에 참 고마운 거죠. 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계속 던집니다. 확실한 건 뭐다? 저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만두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라고 내 스스로 나의 일을 또 규정해야 될 거고 고민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각자 자기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말이죠.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